모음 소리를 한번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모음 음소 1번 pink입니다. 에 이렇게 입 모양을 힘을 빼시고요. 아래로 내리셔서 아래 입술을 살짝 당기는 느낌으로 힘을 빼고 이렇게 밑으로 에 해주시는 거고요. 우리나라 말에 이랑은 조금 다르죠. 이랑은 다르고 이도 아니고 에도 아닌 어떻게 보면 또 으 소리가 나는 것 같기도 한 우리나라에 없는 소리고요. 그래서 이 소리는 여러분들이 만드셔야 되고요. 그럼 이 핑크 소리가 들어있는 단어를 한번 따라해 보세요. If this is it. 자, 다음은 green입니다. 여기 근육이 양옆으로 당겨지면서 소리도 같이 따라가야 하는데요. 이걸 많이들 못하세요. 그래서 입 모양이 당겨진 상태이지만 소리는 그냥 에 하시는 분들이 꽤 많거든요. 그래서 이건 주의하실 게 소리를 한 번 더 낸다고 생각하시고 이를 한 번 더 해주세요. So it's like E and then another E. E를 두 번 하듯이 한번 해보세요. E 이런 식으로요. E, E. 그러면 단어를 따라해 보시겠습니다. Be, me, we, he, she. So that's the green sound. Okay, next is 에 소리고요. 우리나라 말에 있는 그냥 에라고 보시면 됩니다. 살짝 웃는 표정 지으시고요. 에 이 정도로 벌리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단어를 따라해 볼게요. Again, against, said, says. So that's the red sound. The next is navy. 이거는 이중 모음이고요. 여러분들이 이중 모음에서 정말 주의하셔야 할 것이 호흡을 한 번으로 하셔서 에에서 이까지 A 한 번에 가셔야 돼요. 한 호흡으로. 그게 가장 중요합니다. 자, 그러면 따라해 보도록 할게요. Say, day, make, late, wait. 이 끝까지 이 소리가 들리죠? 그게 가장 중요합니다. So that was the navy sound. 자, 다음은 black sound인데요. 이거는 발음교로도 여러분들이 익숙하지만 사실은 발음 진단에서 제가 들어봤을 때 제대로 하시는 분들이 많이 안 계셨어요. 왜냐하면요. 입을 생각보다 많이 벌리셔야 돼요. 그래서 먼저 턱을 열어주신 다음 혀를 내미는 거죠. 아 이렇게요. 아, 아, 아. Okay. And that after have. And에서는 비음이기 때문에 점차적으로 에서 and까지 가는 느낌으로 발음을 하는 것이 미국 사람들의 특징이고요. And가 되겠습니다. 영국 사람들은 아예 초반부터 벌려서 and 이렇게 하는 편이고요. 비음이 아니면 그냥 초반부터 아 라고 벌리시면 되겠습니다. That, after, have 이 세 가지는 초반부터 벌리고요. N이나 M이 올 때는 and 이렇게 하시면 되는 거죠. So that's the black sound. 자, 그러면 모음 음소 여섯 번째 olive sound. 아 이렇게 밝게 벌려주시고요. 아까 black하고 차이점은 뭐냐면요. black은 똑같이 입 근육을 아 이렇게 벌린 상태에서 혀를 내밀어 주시는 거고요. 아 이 olive는요. 에에서 목젖이 보이게 하시면 돼요. 에아 에아 아 이게 바로 olive 소리가 되겠습니다. 물론 미국 사람들도 olive 소리는요. 어둡게 아 정도 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on, not on, not. Okay, so that's the olive sound. Okay, our next one is the plum sound. A sound. 자, 이거는 이름이 하나가 더 있는데요. 공식적인 이름은 슈아라고 하고요. 이 슈아는 단어에서 자기 자체의 강세가 없을 때 축약이 되는 현상을 말해요. 그래서 a 이런 소리가 나는데요. 그거 외에도 원래 단어에서
소리가 나는 경우도 이렇게 표기를 합니다. 그럼 단어를 살펴보도록 할게요. What was but of because 아셨죠? 생각보다 어 소리가 아니라 좀 더 압축이 된 느낌의 이 정도 소리라고 보시면 됩니다. The next is strawberry. 자, 이 소리는요. 턱을 열어주셔서 아래 위로 길게 하는 소리라고 보시면 됩니다. 어, 이렇게요. 어, 우리나라 말에 어보다는 조금 더 깊은 소리가 나죠. 어, 쩍쩍 벌려주셔야 돼요. 어, off, call, cause, thought. So that's the strawberry sound. Our next one up is gold. 자, 이 gold는요, 역시 이것도 이중 모음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끝까지 소리를 한숨에 내주셔야 돼요. 우 소리까지 들리는 게 정말 중요하고요. go, no가 아니라 go, no, no. 아셨죠? So that's the gold sound. 자, 그럼 또 하나의 이중 모음. a, e 합쳐서 I, lime이라고 제가 이름을 지었고요. I, my, high, tie. 끝까지 이 소리가 들리게 해주세요. Alright, so that's the lime sound. The next one is brown. 이것도 역시 이중 모음이 되겠고요. 끝까지 발음하는 거 잊지 마세요. Okay, so let's try. Cloud, house, town. 끝까지 우 소리. 내주시는 거 잊지 마세요. 오케이. 자, 이제 마지막 이중 모음 오이가 되겠습니다. 오이. 초반에 너무 많이 벌리지 마시고요. 오므린 상태에서 오 정도 한 상태에서 이까지 마무리 지으시면 되겠습니다. boy, toy, join. That's the oyster sound. That's how I named it. oyster. oyster이라고 이름을 지었죠. 자,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너무너무 힘들어하시는 cookie 소리를 한번 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나라 사람들한테는 굉장히 힘든 발음이 될 수도 있는데요. 사실 요령을 알면 굉장히 쉽습니다. 이거는 이중 모음처럼 하시면 되고요. 윗입술을 들어 올리셔서 이렇게 들어 올린 상태에서 입을 벌려주시면 되겠습니다. 이건 제가 한글 표기도 이렇게 표기를 했는데 사실 순식간에 일어나는 소리이기 때문에 이 정도로 아시면 되거든요. 이런 소리가 되겠습니다. 그럼 단어들 한번 볼까요? put, good, could, should, would. 이 would는 나무 would하고 또 소리가 같죠. 특히 would는 오므리고 시작해서 벌리고 끝나는 거기 때문에 우하시고 우한 상태에서 우와 이렇게 웃으면 완성이 되죠. Alright, so that's the cookie sound. Our next one is blue. 우 sound. 자, 이거는 소리가 두 가지 allophone으로 나뉘고요. 우가 우라고 할 때도 있고 유라고 발음을 할 때가 있는데 두 소리 다 발음 기호는 같습니다. to, do, who, to. 숫자 2와 to, to와 발음이 같게 되겠습니다. Let's go to our next phoneme. r sound. 모음 음소 15번째부터 22번째까지는 모두 뒤에 끝소리 r이 있고요. 그 모음 음소들을 통틀어서 r-controlled vowel이라고 해요. r로 끝나는 소리라는 얘기죠. 자, 그러면 첫 번째 r-controlled vowel 바로 r 소리가 되겠고요. 단어를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her, bird, were, early. 턱이 너무 많이 빠지면 her, bird, were 이렇게 발음이 되거든요. 그래서 조금 더 압축해서 her, bird 이 정도로 해주시면 아주 이쁜 소리가 나게 되겠습니다. Okay, next one is beer sound. ear 하시면 돼요. ear, 귀, ear도 같은 소리가 되겠죠? So let's take a look at these words. ear, hear, ear. 이 ear은 y가 앞에 있어서 입 모양이 모아진 상태에서 시작하시면 됩니다. ear 이렇게요. Okay, so that's the beer sound. 자, 다음은 air, as in there, where. 자, 그 다음 소리는 이중 모음 하듯이 오우 한 다음
or를 따로 마무리를 해주셔야 돼요. 그래서 이게 조금 어렵습니다. 자, 그럼 단어를 한번 보도록 할게요. For, more, war. 이렇게 인중을 당겨서 war 하는 것이 바로 전쟁이라는 단어죠. 자, 이번에는 R 발음이고요. Tart라고 제가 이름을 지었습니다. R 이 소리는 밝게 아한 다음 R 굴려주시는 거고요. 단어들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R, art, large, heart. You got it? Okay, our next one is tour, ur sound. 자, 이 소리도 ur이 될 수가 있고 ur이 될 수가 있습니다. Tour, your, yours. Our next one is fire, ire sound. Fire, higher, as in fire, higher. 자, 그리고 영어의 마지막 모음 음소, earl. 이거는 음성학자들이 따로 음소로 구분을 안 하는 사람도 있지만 저는 이걸 따로 구분을 한 이유가 한국 분들한테는 정말 정말 어렵고요. 꼭 따로 배울 필요가 있는 음소라고 생각해서 제 책에는 이 음소를 따로 분류해서 넣었습니다. 자, 먼저 purple 발음 있죠? 그 소리를 먼저 만들어 주신 다음 그 상태에서 이렇게 굴린 상태에서 다시 혀를 펴는 느낌으로 이렇게 해주셔야 돼요. 자, 그러면 우리가 많이 알고 있지만 틀리고 있는 단어들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Girl, world. Girl, world. 또 pearl도 있죠, pearl. 그래서 끝소리 L까지 완성을 해주셔야 돼요. Pearl, 이렇게요. Pearls. Girl, world, pearl. Pearls. Girls. 자, 어떠셨나요, 여러분? 지금까지 모음 음소 22개를 여러분들과 함께 같이 소리를 만들어 봤습니다. 원어민은 이 음소 외에는 다른 소리를 내지 않기 때문에 오히려 이 소리 범위를 벗어나지 않는다면 정확한 원어민 소리를 낼 수밖에 없는 거겠죠. So now you know. So have fun learning all these phonemes. Make sure they are incorporated into your daily speech. So that's the key, okay? Right, have fun. Thanks for watching. I'll see you in the next video with the consonant phonemes.